근데 우리나라에서 두성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확! 아, 촤! 이러면, 어. 근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어차피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슨을 할 거니까. 자, 어쨌든 이런 헤드보이스라고 하는 가성인데 성대를 조금 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가 좀 오면은 요게 이제 한 중하수급이 된 거야. 발성으로서 중하수급이 됐고 이제 슬슬 얘기하는 브릿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때가 와. 그리고 뭘 하게 되냐면 이제 근데 이것도 운이 좋아야 된다. 좋은 선생을 만나던가 노래에 대한 감이 좀 좋던가. 그러면 생진성이란 걸 안 써도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네. 어, 그거는 어. 애초에 이제 성대가 이렇게 변하면 되게 웃긴 게 있다, 여러분. 생가성이 안 나와. 이런 가성이 잘 안 돼. 저는 그걸 겪어봤었어요. 어. 성대가 어쨌든 무조건 성대악을 건드려. 가성을 하는데도. 그래서 후가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와. 예를 들면은 그 정엽의 Nothing Better 같은 소리야. 네. Nothing Better 이런 가성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웃긴 말로 되게 애매한 진성에서 음역대도 살짝 올라가고 가성에서도 음역대가 내려와. 그러니까 하에서 시작하던 가성이 하 이렇게 내려오고 네. 진성도 아 요 빛깔이 비슷하단 말이야. 가성에서 내려온 빛깔과 진성에서 올라온 빛깔이 비슷해. 그래서 얘를 섞어. 얘가 섞이는 거야. 근데 이미 봐라. 이미 이 소린 가성도 아니고 이미 이 소린 진성도 아니야. 아니고. 뭔가 다른 개념의 소리야.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진성은. 이게 진성. 가성은. 이게 가성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엉 적절해요. 어. 박수를 어. 치고 있지만 치고 있지 않지만 치고 있어. 진짜. 그래서 얘만 이제 소리를 쓰는 방법을 알게 돼. 왜? 소리에 대한 감각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바로 내라고 해도 하 바로 내게 돼. 그래서 얘를 저음부터 고음까지도 쓸 수 있게 돼.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믹시드 보이스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왜 브릿지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자 이 브릿지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 브릿지가 있어. 이 브릿지 사운드야. 그러면 이제 브릿지로만 부르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래는 애국가예요. 하 요 정도야. 세팅은 요 정도로 세팅할게. 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도야. 자 지금부터 나는 윤도현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 브릿지에서 아예 진성이 아니라 브릿지를 가지고 진성으로 갖고 온 거야. 이만큼을. 그래서 요 정도야. 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 이 다를 있잖아요 여러분. 믹스 보이스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이 진성 쪽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있는 믹스 보이스야. 살토록 하는 이미 맞아요. 생진성은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유 생진성으로는 이렇게 하다가는 하! 야 진짜 진짜로 어. 어, 악이 돼버리죠. 악소리 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나얼림으로 가는 게 맞겠다. 네 그죠. 어 이걸 가지고 똑같은 노래인데 이만큼 가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에 하 이만큼을 갖고 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 이렇게 바뀌어 소리가 마르고 달 마르고 달처럼. 근데 어쨌든 이 미드를 가지고 이 브릿지를 네. 갖고 있으니까 아예 가성으로도 안 가고 되게 애매한 소리가 나는 거야. 되게 애매해. 근데 고음도 잘 나와. 잘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쓴 진성을 많이 쓰는 것도 그냥 진성보다는 음역이 잘 나와. 왜? 이 브릿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얘는 브릿지인 거야. 소리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그러면 더 웃긴 거냐면 그냥 진성. 아, 섞여 있는 진성. 아, 그냥 미들 보이스. 아, 가성이 섞여 있는 미들 보이스. 아, 아니 이제 가성인데 살짝 성대만 붙어 있는 소리. 얘가 아, 다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얘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그 뒤로 약간 땡긴다는 느낌이 요럴 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항상 거론되는 게. 뭐 김범수 선배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김종국 형님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들으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기 소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으면 아니야. 정말 달라요.
압력이 진짜 좋아요. 진짜 세요. 진짜. 이게 아니야. 또 하루가 흘러 또 한 달이 흘러. 어 진짜로. 엄청 압력이 좋아요. 대신에 엄청 좁은 것뿐이야. 어 좁은 맞아. 그러니까 이게 형님 지금 말한 대로 믹스 보이스를 좀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 기반을 약간 좀 윗소리를 썼다 이 얘기로 저는. 그래서 윗소리 썼는데 이 사람 피지컬 봐. 피지컬이 워낙 좋으니까 그 소리가 엄청 땡땡하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약간 진짜 대나무처럼 들리는 거야 소리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 착 이렇게 들리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 그러니까 근육으로 노래한 그냥 틀린 말은 아니야. 성대도 아닌데, 어, 틀린 말 아닌데 왜 자꾸 피지컬을 얘기하냐면 결국에 노래를 하면서 피지컬이 생기든 아니면 피지컬을 미리 만들어놓든 피지컬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걔 이 미들 보이스라는 네. 거를 이 브릿지 사운드를 버티고 있으려면요, 뭘로 버텨야 되냐면 호흡의 압력으로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 이제 성대가 아니거든 버티는 데가. 맞아요. 아를 버티는 데는 아 성대가 아니라 아. 호흡이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진짜 근데 저렇게 이만별도 나왔는데 전 한별이랑 친구니까 한별이랑 김종국 형님이랑 다른 거는 그냥 발음 차이기도 해요. 그것도 있지. 발음 차이 중요하지. 왜냐면 진짜 한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별하러 가는 길 참 맑기도 하다 널 데려 가는 길 이렇게 부르는 편이고 종국 형님 같은 경우는 한 남자가 더 좁게. 있어 이런 식으로 어. 좁게 할 뿐이고 소리의 결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KCM도 거기서 거기 원래요. 어떻게 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노래 잘한다니까 얘들아. 개그맨으로 와가지고 성대모사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얘들 잘한다니까. 장난치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어? 모기 형님. 야 너는 진짜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아주 그냥. 와, 어느 정도 근데 이거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뭐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들었을 때 뭐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형님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레벨우가 굉장히 어, 레벨 따라가고 거야.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이 얘기 듣고 이러고 있을걸요 그냥? 그래서 이 얘기 들어놓고선 어, 예, 노래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나 저 무시한 저 다리 좀 한번 묶을게요. 아, 불러먹은 짬뽕이 있는데 그래. 알아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알아들을 테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얘기고 제가 근질었던 그런 거를 형님이 딱 해주시니까 전 너무 좋네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본 개념인 거야 진짜. 네. 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뭐 타고났든 뭐가 됐든 알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배워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 소리를 어느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되냐면은 이 브릿지 사운드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릿지를 사운드를 찾으려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